이사야서 1장 21절부터 31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사야 1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21절 먼저 읽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고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고관들을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방해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잡물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내가 이제 창가를 조성과 같이 내 용사들을 놀라워 하시니 복할 것이다. 그냥 그의 아내가 우리의 소원이다. 신사는 공의와 공의가 하셨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내가 풍성하 아시는 분께 기뻐하고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백한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강가는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라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 주세요. 저는 얼마 전 중국을 비롯한 세계 젊은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야기하는 중에 선진국이라 불리는 여러 나라들이 부패에 얼룩져 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부 후진국에서나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라는 저의 잘못된 생각을 뒤집어 놓고 말았습니다. 후진국을 포함한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이 부정과 부패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때 예루살렘은 국민들이 믿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도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바뀜에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곳이 되고 믿을 곳이 없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곳 예루살렘도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뇌물이 오고 갔고 뒷거래가 통용되었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는 곳이 되고 만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전과 다름없는 것이 같이 보였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속으로는 골물대로 골마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예루살렘 성만큼은 변질된다거나 오염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예루살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곳이었고 가장 믿으셨던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걸려있는 성이었기 때문에 그런 예루살렘이 변질된다든지 오염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정직하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오염과 타락을 보시면서 깊은 탄식을 하시는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애간장이 다 끊어진 것 같은 그 절망의 탄식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 탄식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본문에 사용된 이 리듬은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는 리듬이었는데 이 리듬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기를 키나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 키나라고 하는 리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례식 때 사용한 리듬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입에서 터져나오는 그 탄식과 같은 그러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실하면서 신실하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장기라는 말이 사용되어졌는데 이 말은 서로 대조되는 말입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증도, 정조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정조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장기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예, 몸을 파는 것을 말합니다. 돈 때문에 몸을 파는 것을 장기라고 말합니다. 신실한 사람은 상대방의 실례를 절대로 저버리지 않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부간의 관계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인격 전체를 믿어줍니다. 남편은 아내를 믿어줍니다. 아내는 남편을 믿습니다. 어떤 계약서를 쓰지 않았지만 서로가 신뢰합니다. 그래서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는 계약서 같은 것이 필요 없어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부부간의 신실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것만큼은 꼭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깨뜨리지 않고 지켜주시기를 원했고 저버리지 않기를 바라시는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이것을 스스로 깨뜨려버리고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은 세상적인 방법을 슬슬 끌어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뇌물도 받았고요. 부정도 슬슬 저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예루살렘 성은 참으로 신실한 성이었어. 정의가 있는 성이었습니다. 돈으로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성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였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철저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정의가 거기에 충만했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살인자들만 득실거린다는 겁니다. 이제는 정직한 사람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남을 이용해서 자기 속을 챙길까 하는 그런 사람들만 득실거린다는 것이죠. 살인자들뿐이라고 해서 서로 죽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사용된 말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의 동기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도 없고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보복하려고 하는 분노와 의심으로 가득 차있다.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루살렘이 공의롭고 정직할 수 있었으며 그러던 예루살렘이 타락해서 변질되어 이 지경까지 되어버린 것일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예전에 예루살렘이 이토록 공의롭고 정직한 사회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래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힘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만이야마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래서 그 자체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결을 지키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지키며 살 수 있었죠. 그리고 지도자로 세움받은 사람들도 매우 정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왜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 속을 챙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와 싸웠습니다. 약한 자를 돌보는 일에 권력을 사용했습니다.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사용했어요. 그런 참된 지도자들을 백성들이 따랐고 나라는 태평성대를 이뤘던 것이죠. 그랬던 예루살렘 성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22절 봅니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그랬던 예루살렘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은혜 불순물이 섞이면 어떻습니까? 색깔이나 광택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포도주에 물을 타버리면 물탈 포도주가 되는 거죠. 예. 순수한 포도주가 아닙니다. 물론 맛도 이상할 일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은이나 포도주처럼 순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100% 순은이기를 바라셨고 그리고 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수한 포도주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부터 이들은 이 순수함을 잃어버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은 국민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왜 자기들을 지도자로 세웠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23절 들어갑니다. 내 고관들은 배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고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도다. 유다 백성들이 무엇이든지 자신들의 여기까지라고 하는 한계를 그어놓고 하나님께로 또 주신 것으로 만족했다면 그들은 결코 변질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한계선을 그어놓고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았다면 그들은 변질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크게 되고 잘 되는 것에 기울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더 잘되고 더 커지고 싶었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기 시작을 했습니다. 욕심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사야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라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무서운 시험거리라는 것이에요. 그거 잘되고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 잘되고 부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사느냐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질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커지려고 하고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커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가 섬기려고 하는 대상이 섬기려고 하는 대상으로 보이지 않고 그 대상을 이용을 해서 무엇인가 이 속을 챙기려고 하는 잘못된 대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발동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아름다운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순수한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장로교의 성도들이 깊이 생각하셔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커지려고 하고 욕심부리지 않고 더 높아지려고 욕심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4절 갑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복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모든 이름을 내걸고 대적자들과 원수들에게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원수에게 보복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적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며 원수는 누구를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유다 백성들을 변질하도록 만들어버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도자들이 잘못하면요 다른 사람들을 변질되게 만듭니다. 지도자들이 바른 생각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서지 않으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변질되게 만듭니다. 이사야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바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가르쳐요. 지도자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옆에 사람들을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바로잡히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장 악한 무리들을 들어서
마음이 아프지만 자기 백성들을 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의 참모습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하는 것 같고요. 나는 바르게 사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 예,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슨 행동을 했는지 잘 알지를 못해요. 오직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만 생각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고 빚이 있는 사람들을 이자를 내지 못하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것도 없으면 자녀들을 붙잡아다가 자기들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방 악한 자들을 들어서 이런 예루살렘을 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조리 빼앗겨 보아야 자신들의 아이들이 노예로 끌려가 보아야 비로소 자신들이 정말 악한 자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랍니다. 우리는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미화, 아름답게 치장한, 그죠? 내가 잘못한 것을요, 그대로 드러내고 잘못했습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잘못된 것을 미화시킵니다. 변명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한 번 악한 사람에게 당해본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 나도 저럴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형제의 눈에 들어가 있는 작은 티를 볼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들어가 있는 커다란 들불을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25절 갑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잡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여기서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 뜻이겠습니까?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런 뜻입니다. 은혜 찌꺼기를 불로 녹여서 불순물을 다 빼시겠다는 뜻입니다. 은혜 들어간 불순물들은 우리 눈으로 잘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로 녹이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분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은은 은대로 불순물은 불순물대로 제거하는 거죠. 불로 녹여야만 불순물이 제거되는 겁니다. 이 세상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교만한 자가 잘 되는 것과 죄악의 방법이 흉통하는 겁니다. 죄악의 방법이 통할 때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것이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교만이나 죄악이 흉통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요, 그것이 올바른 일인 줄 알고 그 사람들도 따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잘못된 것을 따라하게 되면 사회가 병들어 갑니다. 그렇게 편리한 방법이 있었구나. 나도 해보자. 누가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 그런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누굽니까? 말씀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 누구나 다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방법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남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세상적인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매우 무서운 유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보다 평안할 때 신앙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운 경우입니다. 26절입니다.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보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결국 이스라엘은요 회복될 것입니다. 약속이에요. 그러나 회복된다고 할지라도 처음과 같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다시 회복된다고 하는 회복되는 예루살렘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사야는요 이미 이때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악한 것을 보고, 악한 것을 이미 보고 체험한 사람은 나도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선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들을 보고 아 나도 악한 사람이 될 수 있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셨고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된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모임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새로 거듭난 나만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서 대속죄물이 내어주신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죄물이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 신실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사랑의 동기로 일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변하면 안 되고 변하면 안 돼요.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합니다. 처음 시작했던 그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자기가 살만하면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원대관대 없습니다. 자기가 좀 살만하면 처음 사랑 식어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점검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열정이 식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생각에 내가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식어있는가? 라고 대답할 때 그럴시다 혹은 그렇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나의 신앙은 이미 세상적으로 오염되어 있다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물고기가요 신이 들어도 신의 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물고기가 신의 물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물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이 들다고 생각해서 세상이 하는 악한 일들을 따라가게 된다면 이미 그 사람은 세상에 떠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고 내가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27절 봅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더러운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사실 이 말씀은요 매우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기서 구속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한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잘못되어지면 그 대가를 스스로 지불하는 것을 여기서 구속함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온이 회복될 때는 그 불공평한 값을 다 치를 때까지 그것을 치러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온 자들은 회개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가 바로 의가 회복될 때라는 것을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불의로 행복을 차지한 만큼 악한 자들에게 끌려가서 죽도록 고생해야 한다. 그래야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될 것이고 감히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러한 죄값을 치러야 한다. 구속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미리미리 이런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우리가 중간중간 연단받는 것도 교만에 대한 안전장치인 줄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연단을 받고 새로운 사람 거듭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 갑니다. 그러나 배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배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을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중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렇게 버림받는 자들은 회개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올수록 패역해지고 아들도 또 행하게 되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 라는 심정으로 오기를 버리는 사람들 더욱 하나님께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어려움이 닥쳐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기보다는 자포자기하고요. 예, 술 마시는 일로 세상을 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멸망당하고 버림받게 됩니다. 일단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예, 이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29절부터 3절, 30절 갑니다.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대간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 여기에 상수리 나무라든지 택한 동산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는 당시 편만했던 모든 종류의 거짓된 우상 숭배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자기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으로 믿고 있었던 당시 사람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일 뿐만 아니라 물 없는 동산 같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또 결심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들은 물질이 믿을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10년 전에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여러분들은 이미 그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물질은 믿을 것이 못 된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을 했습니다. 31절 봅니다.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에 대한 영원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에 비유하셨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리워져서 불에 던져서 태워질 뿐이라고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가져와 성령의 힘으로 강건해져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결코 오래 버티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말씀대로 사모라기의 불씨가 부터 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모라기가 뭐냐면요, 옛날에 그 저 마의 줄기를 가지고 이렇게 그 서로 연결해서 실을 만들어 가는데 그 연결하는 부분에 조금 튀어나오는 거, 이렇게 매듭 짓다 보면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사모락이라고 그런답니다. 여기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실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는 내가 말씀을 통해서 늘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복종시키고 겸손이 낮아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게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주간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배하심 속에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걸어가는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자들의 가정 위에 또 저들이 하는 사업 위에 섬기는 남비 장로교회 위에와 레이시 커뮤니티 절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